아, 여기 전등이 켜져 있는 데로 왔어요. 이게 5시면은 겨울철에 여기도 5시면 해가 짧아져서 5시면 해가 거의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그 조명이 있어야지 식물이 이뻐 보여. 여기 다육이들 아주 쬐끄만한 거. 우리 그 500원에 파는 것보다 더 작아요. 이거 이렇게인데 30원씩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30원이면은 한 얼마인데 이것도 그 오히려 얘가 저렴하진 않은 것 같아. 여기 옆에도 부두를 키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그 꽤 많이 모여들었을 텐데 시장이 여기로 오기 너무 잘한 것 같아. 안에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지금 반도 안 왔고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지금 찍을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막 그 막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모란시장이 좋다 모란시장이 별로다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란시장이랑 비교를 할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아 거의 그 옛날 노량진시장 가락동시장보다 더 큰 것 같아. 여기가 꽃시장이랑 이름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근데 꽃만 있는 건 아니긴 한데 그 어쨌든 이런 그 홈 리테일 그런 거 아 여기 카틀레아들도 있고 아 카틀레아들 있는데 여기 200이라고 써있네. 이것도 저렴하네. 여기도 트리포라도 이렇게 있고 아 여기도 이제 중국어로 써있는데 포켓러브 같아요. 이것도 포켓러브랑 살짝 다르게 생겼는데 배양하는 데가 달라가지고 다를 수 있고 아 여기 에피덴드로도 있고 아 얘는 뭔지 모르겠네. 얘도 카틀레아 종류 같은데 얘 되게 이쁘다. 아 소리가 안 나올까봐 지금 동생이 지금 엄청 걱정인데 저 옆에 있는 거는 카틀레아 대륜들 막 이렇게 있고 아 이게 벌브 필름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갖다 놓고 판매를 하네. 이제 에피도 이렇게 해놨는데 에피도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것들도 꽃대가 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도 꽃 여기가 조금 더 빠르게 따뜻하니까 여기 오돈토들 오돈토 대륜들인데 얘는 지금 제가 봤던 애들이랑 약간 다르네요. 얘는 이 이파리 모양이 매력 있어요. 밟은 모양이 꽃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이파리가 되게 매력 있네. 약간 마리포사 같기도 하고 난 너무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확실히 시장이 크니까 이런 좋은 물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그 여러 집이 카틀레아나 뭐 그런 휴기난들을 모아놓고서 판매하는 그런 집들이 이제는 없단 말이에요. 호접난들 정도야 우리가 많이 있긴 하지만은 제가 근데 저기 이런 저기 뭐야 우리 여기 몬스테라 같은 것들도 찍어드리고 싶은데 몬스테라도 이제 여기도 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몬스테라 같은 것도 가격이 있을 텐데 이거 가격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런 것들도 찍어드리고 싶은데 근데 너무 넓어요. 지금 여기가 여기 들어온 데보다 여기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들어왔는데 이만큼이야 지금. 아 오늘 이거 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큰데 아 어쨌든 저는 약간 크구나 라고 생각은 했는데 약간은 쇼킹입니다.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꽃집이고 꽃 관련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꽃집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런 시장이 있으면은 꽃이 대중화 돼가지고 그만큼 더 저렴하기도 하고 저렴해지기도 하고 접근하기도 좋고 여기 이렇게 합식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아 저것도 이제 선물용으로 합식했는데 합식 솜씨도 우리나라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심는 거 내가 더 잘 심을 것 같다 그래도. 아 이것도 이렇게 얘는 뭔지 모르겠네. 호야구나 H라고만 써있어서 뭔가 했더니 호야네요. 아 근데 호야가 꽃이 이렇게 큰 호야가 있구나. 또 제가 호야 같은 거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호야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호접난 대륜들 아 여기도
확실히 이제 대만이 호접란의 종자는 이제 으뜸, 전 세계에서 으뜸. 키우는 건 우리가 조금 더 잘 키웁니다. 근데 종자의 가지수는 대만이 으뜸이긴 하죠. 이제 이거는 얘네 나라의 국제 사업이니까 저희 강아지 또 한 마리 간다. 여기는 또 강아지들을 이렇게 자유스럽게 데리고 다니네요. 아 이거 아 이렇게 호접을 이렇게 부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네요. 얘는 아 근데 얘는 좀 물건이 별로긴 한데 저렴하고 저렴하고 이런 판을 이렇게 파네. 이거보다는 굴피가 훨씬 낫죠. 나무도 이거 그냥 참나무도 아니고 그냥 좀 무른 나무 그런 거 그냥 한 거예요. 여기 또 화분 가게가 있고 저기 또 물고기 같은 거를 파는 것도 있고. 아 제 동생은 이제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아 여기는 절화를 이렇게 판매하는데 온시디움 절화도 있고 어우 신비디움 절화도 있네. 어 신비디움도 절화를 이렇게 갖다 왔고. 아 여기 오니까 그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질 않네. 외국인이라고 말을 아무도 나한테 걸지 않고 여기 물고기를 이렇게 해놨고. 아 이렇게 금붕어나 그런 것들을 다 띄워놨네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물고기랑 같이 난도 하지만 이제 물고기를 하다가 난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취미생활이라는 게 이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식물을 키우고 그런 것들이. 저도 약간은 물고기 같은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나는 일할 때 보는 거고 일 안 할 때는 또 딴 거 보고 싶잖아요. 얘는 좀 잘 심어놨다. 대륜들 저기 보시면은 비닐을 다 이렇게 싸서 이렇게 놨잖아요. 저런 대륜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있는데 사실 소비자가 이렇게 소매 시장에서 살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저런 걸 키울 기술이 있긴 한데 저거를 여러 개를 심어가지고 하려면은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소비자가 이제 낱개를 살라 그러면은 살 수가 없거든 저런 거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이런 거가 소매시장에 있다는 게 사실은 저는 조금은 쇼킹하네요. 저거를 이제 개인이 사가지고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대륜들 이거는 약간 뒤쪽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심어가지고 키를 맞췄네요. 아 그리고 대만 애들이 또 잘하는 게 이거 있죠. 이거 뭐냐면은 물 들이는 거예요. 물 들이는 거. 장미꽃 같은 것도 이제 물을 들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액을 먹여가지고 이제 물을 들이는 건데 이게 백색에다가 그 색소탄 물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꽃을 만드는 건데 이게 식물한테 해가 있다든가 막 그런 거는 아니고 특이하긴 하지만은 순수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 근데 이것도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기하겠죠.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이유는 품종 중에 이런 품종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대신 이제 파랑색은 자연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파랑색은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연두색이나 근데 좀 약간 인공적인 그런 색이라서 특이하긴 한데 이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여기 지금 이쪽으로는 뭔가 먹을 것도 있는 것 같고 여기 뭐 그 뭐야 호두과자 냄새가 나네요. 그 군고구마 이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 이것도 이제 아 우리 이제 반 정도 온 거 아니? 반 정도 온 거 같네. 반 정도 온 거 같대. 아 우리가 이거를 영상이 제대로 잘 들어갈까 모르겠네. 아 이게 뭐 먹을 거가 있고. 우와 야 저기 뭐냐? 상설 정시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파피오. 아, 야 저기. 근데 이게 지금 끝나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이렇게 여기는 또 전시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거든요.
파피오만 배양하는 배양식마에도 수십 개가 있어요. 파이언에 대화만 전체를 치면은. 근데 아, 안에 들어가서 보면 좋았을 텐데. 여기 안에는 지금 관계자분들만 계시고 내가 좀 살 테니까 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럴까? 파피오를 지금 제가 사실은 수입을 아버지라고 수입을 할까 그 얘기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또 파피오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수입을 할 정도로 취미 생활을 가지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 아. 예, 지금, 이렇게 엄청 멋있네. 이거를 근데 좀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 주인분들이 와셔서 다 수거해가는 분위기네. 아, 이걸 찍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 옆에서들 구경들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 뒷모습이나마 이렇게 찍을게요. 저 안에 보면은 그 상 받은 것도 있나 본데. 아, 예. 황금으로 이렇게 한 거. 파피오드 중에 저렇게 길게 내려오는 거. 아, 너무 멋있네, 진짜. 여기 보면은 그냥 놓은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물 오브젝트를 활용해가지고 멋있게 꽃꽂이처럼 화분을 꾸며놓은 그런 것들이 보여요. 아, 근데 여기 뒤쪽으로 파피오가들이 있네. 아, 또 사람들이 저기서 멋있는 거 보고 여기서 또 저렴한 대중적인 그런 거 이제 사갈 수 있도록. 아, 여기 리카스에 있어. 파피오가 따뜻한 기온, 습도는 높고 뿌리에 흙은, 아, 뿌리는 젖어 있지 않은데 습도는 높고 따뜻한 기온, 그런 데서 잘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서 키우기 좋았나 봐. 아, 이게 병 같은 것도 이렇게 갖다 놨네. 아, 병묘를 이렇게 개인이 살 수 있게 이렇게 놨나? 사실 조금 잘 이해는 안 가는데 한번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보고. 아, 여기 사진들이 이렇게 해놨네. 파피오 프리밀리엄. 여기 파피오는 확실히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제가 또 좀 물어볼게요. 어? 예? 아, 땡큐. 아,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된다고. 아, 엄청 친절하시네요.